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1월 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주식 시장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및 워밴드를 발송을 통해서 하루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꼭 워밴드를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되고, 뭐 무료로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와 병행해서 보시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은 오후 2시 50분, 그리고 월요일하고 수요일은 오후 9시에 제가 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도 많이들 보시면서 시장을 헤쳐나가는 뭐랄까 이제 트렌드 아니면 유행 또는 분위기를 감지하시면서 시장을 한번 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일부터 가격 인상이 진행된답니다. 여기 뭐 제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방송사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인데, 이런 혜택들이 11월 달까지는 진행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제약바이오 일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은 연락이 오셔서 거기에 일정부터 먼저 다시 한번 더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11월 6일부터 오늘 이제 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늘도 이 일정에 대해서 종목군들이 조금 들썩들썩거렸다, 그죠?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오늘 종목이 뭐였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지금 얘기 나왔던 것이 오늘. 아까 전에 네. 그 류마티스 학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기업도 오늘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던 것이, 자, 보자. 종량학회 관련해가지고 오늘 조금 큰 종목 얘기 나왔었는데,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네? 종량학회 관련해가지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오전에. 제가 그거를 다시 한번더 확인하고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현재 뭐 지금 면역 종량학회에 참여한다는 기업들도 좀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류마티스 학회에 참여한다는 회사도 있고, 그 혈액학회에 참여한다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임상시험학회에 참여한다는 회사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의 분위기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중국 증시가 0.4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오늘 0.26% 조금 올랐어요. 요즘 니케이가 계속적으로 모습이 좀 좋아요. 뭐 환율이 1155원 86전에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코스피가 0.33, 그리고 코스닥이 0.23% 하락 마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요즘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하면 오히려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지수 자체가 조금은 이제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식 방식이거든요. 이두 가지가 뭐 어떤 게 다르냐면, 평균치식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우 증시가 만약에 오르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올라요. 왜냐하면 평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군 같이 오릅니다. 다우 증시가 올랐다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군들도 좋아요, 모습이.
근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코스피에 대해서 만약에 많은 종목군들이 빠지더라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르면 지수가 좋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수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이 큰 순서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 올라가더라도 지수가 올라가 버려요. 예. 지금 최근에도 보면 이제 210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수가 올라왔죠.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조금은 뭐랄까 이제 조바심을 좀 내세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단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코스피에 대한 이 움직임하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하고 어때요? 유사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임.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기울기가 상당 부분 이제 컸죠. 이렇다 보니까 지수도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됐는데 지수가 올라오면 개인 투자분들은 조금 조바심을 내거든요. 아, 왜 지수는 오르는데 내 건 안 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지수는 오르는데 아,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 연기금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뭘 사요? 전기전자를 삽니다. 콕 집어서 전기전자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SK하이닉스 파니까 삼성전자를 삽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나홀로 매매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사더라도 지수는 올라갑니다. 네, 지수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의 기울기가 어때요? 상당 부분 컸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지수도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삼성전자 폭보다 지수의 폭이 어때요? 낮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끌어오는 시장이었던 거죠. 삼성전자 저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도 이 정도는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가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좋아.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가 안 맞는데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종목은 안 가. 내 종목 소외되는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본인만 힘들어지세요. 본인만.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어때요? 오른 종목이 더 올라갑니까? 아니죠. 어떤 종목군도 움직여요. 우리가 이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순환매라고 표현해요. 순환매. 거기에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 오릅니까? 항상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반등을 붙여요. 어제도 그랬고 아래도 계속적으로 바닥에 있던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거치면서 낙폭 과대 종목군들이 반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더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 종목을 사니까 덜컥 사고 나니까 그 종목도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내가 소외되는 것 같아. 그건 종목 선택이 잘못된 거지.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소외가 될 수밖에 없죠. 다시 한번 더 냉정하게 판단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차라리 오늘처럼 시장이 조금 조정이 들어올 때 우리가 조금 마음을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 내가 너무 시장을 쫓아가는 그런 분위기 또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더 본인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면 조금은 조바심이 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지수 자체가 이격이 벌어져 버리다 보니까 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지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막 뭔가를 나도 참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또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저걸 샀어야 되는데 나 내 포트에 있는 거 왜 이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쫓아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쫓아가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한 종목군들을 보면 자, MP 한강 같은 것들 지금 바닥에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것들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사기 정말 힘들어요. 자, MP 한강이 뭐예요? 미스터 피자예요. 미스터 피자 그룹의 MP 한강. 그 미스터 피자는 어떻게 됐어요? MP 그룹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그 구속 한번 됐잖아요.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000원대부터 시작해서 6,670원까지
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만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는 여기서 겁 없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걸 먹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리켐. 리켐 뭡니까, 이거? 이것도 감자했던 종목이에요. 바닥권역에서 이렇게 다지다가 지금 오늘 이제 반등 나오는 거.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시세를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이기보다는 많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스펙 이런 것도, 이런 건 안 사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반등 나온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걸로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시장에 지금 이런 종목군들도 또 시가총액 또 다 작아요. 시가총액도.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시장 자체를 조금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지금 시장 자체를 조금은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나의 뭐랄까 주식에 대한 시각 자체를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여러분들 이거는 주식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해줘야 돼요. 꾸준하게. 정말 우리가 토끼처럼 뛰다가 지쳐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꾸준하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계속 밀고 나가줘야 돼요. 이걸 계속적으로 이제 밀고 나가려면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조금은 본인 마음을 좀 추스릴 줄 알아야 돼요. 저도 그렇거든요.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조바심을 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도 사람인지라 계속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비성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10년 정도 하면서 내성이 생겼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또 계속적으로 그런 별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조금 우리가 자중을 해야 됩니다. 참아가면서 시장 자체가 지금 단기간에 100m 스파트 팍 달려가지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지금부터 우리가 1년을 보면서 해야 되는 수도 있고 또는 2년을 봐야 될 수도 있고 또는 10년을 보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긴 라인으로 긴 호흡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말씀드리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도 아 그래 좋다. 더 이상의 감정 표현을 안 하지 않습니까? 빠진 거에 대해서도 아 그래 빠졌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아 어떡하지 또 내 것 또 맞아서 아,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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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아 좋다 그 주식에 희노애락을 담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부가적인 거거든요 내가 이것을 우리가 사업이 잘 되면 기분이 좋죠 당연히 사업이 잘 되면 그렇다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 요번 때는 안 됐네 다음 때 잘해야지 이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되뇌면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또다시 또 비이성적인 클릭과 비이성적인 매수를 해버린다면 계속적으로 매매가 조금 꼬여요. 이게 주식이라는 걸 항상 리듬을 타줘야 됩니다.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이게 1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좋을 수 없어요. 계속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나도 흐름대로 타줘야 됩니다. 자정하게 타줘야지만 이 흐름 자체를 맞출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이 흐름을 계속적으로 뒤에서 쫓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속적으로 끝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막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것도 같이 먹을 수 있는데 나도 여기서 막 먹을 끼라고 여기서부터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냥 얘가 시장이 빠지는데도 나는 그 위에서 모르고 올라타 버리거든요. 그럼 또다시 이렇게 항상 반박자가 늦어져요. 항상 늦게 이렇게 쫓아가는 매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시장은 여기 또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또 들어가면 시장 또 이때부터 빠지게 되고 그럼 내가 또 여기 또 손해보고 또 사고 빠지게 되고 계속적으로 반박자가 늦은 타이밍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이제 쫓아가지 못할 것 같으면 기다리는 플레이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쫓아가지 아니한다면 한번 쉬고 다음번을 미리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그렇죠. 지금 시장이 순환이 상당히 빠릅니다. 유행이 상당히 빨라요. 금방금방 바뀝니다. 저번 주가 IT 좋다고 했다. 이번 주 YT 조정도 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IT 좋다 좋다 좋다. 그 저번 주에 다 사니까 이번 주 조정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손절도 해야겠다. 다 끊어버려요. 손절해 다 끊어버립니다. 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 -10%네. 뭐네. 그 다음 주 반등 넣으면 또 반등 넣으면 또 사고
또 빠지면 또 아이고 어떡하냐 또 팔아버리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보니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어요. 한번 한번 쉬고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왔을 때 팔면 되거든요. 빠진 거에 대해서 다들 짜증 납니다. 그걸 빠진 거에 대해서 다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를 본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더욱더 크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본질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 항상 기준 자체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자기한테 끌어당겨야 돼요. 주식은 무궁무진한 시장입니다. 여기에 내가 맞춰버리면 끝이 없어요. 항상 주식이라는 것을 내 쪽으로 당겨가지고 나의 흐름에서 맞춰서 봐야지만 확률이 높아지고 그것이 길게 갔을 때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아요. 단기간에 너무 막 이렇게 말이 앞서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지치고 실증나고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런 게임 아니라 했죠. 제가 이 영상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올리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단기 랠리가 아니다. 100m 달리기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이랑 똑같아요. 인생이 희노애락이 당기는 것처럼 주식 같은 경우 희노애락이 당기는 거고 그것도 단기로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 항상 조금씩 어느 순간에 이런 조금씩 모아왔던 것이 1년 뒤로 봤을 때 또는 10년 뒤에 봤을 때 와 내가 이만큼 와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쉬는 날 좀 쉬어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을 때 다시 한번 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시장이 조금 과열되어 있거든요. 마음들이. 왜냐하면 최근에 저도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잘 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고 내가 저걸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마다 이제 조금은 뭐랄까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가지고 요 호흡을 같이 맞추면 돼요. 아시겠죠? 주식 시간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내용을 같이 한번 봐야 되는데 아유 앞에 내용이 너무 길었네요. 자, 사실 뭐 내용이야 뭐 오늘 나오고 또 내일 또 변하고 그런 거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분들의 이런 뭐랄까 이제 마음가짐이나 또는 마인드 컨트롤은 이건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기면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오늘 주제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 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1번 요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별표 5개입니다. 오랜만에 5개 나오죠. 자, 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이 이제 미국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스몰 딜을 얘기했어요. 스몰 딜. 어제 나왔던 내용이 뭐였냐? 12월 달로 연기할 수도 있다. 아시죠? 12월로 연기설이 나왔어요. 자,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악재가 아니야. 12월로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왜 연기할 수도 있느냐? 그것을 단계적인 관세 철회로 지금 관세가 부과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관세가 부과가 돼 있어요. 지금도 관세는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안 하겠다고 했죠. 근데 중국이 요구를 했죠. 그러면 지금 관세 부과하는 것도 철회를 해줘. 관세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철회를 해줘야지. 미국이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 언제까지? 12월달까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설이 지금 모락모락 나오고 있고 시장은 그냥 거의 스몰 딜을 할 거다. 그냥 잠정 휴전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그 단계에서 한 번 더 나갔다는 얘기죠. 지금. 그죠? 그래서 단계적인 관세 철회까지 넣을 수 있느냐. 그건 이건 시장의 반응보다도 좀 더 좋은 반응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미국장이 오늘 아침에 제가 가족분들하고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자 보세요. 지금 엄청 강한 거예요. 사실 엄청 강한 거예요. 왜 강한 거냐면
앞에서 갭을 메꾸고 지금 계속 또 들어버리거든요. 이격이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버립니다. 이거를 요거 조금 바꿔가지고 3으로 딱 바꿔버리면 저 어때요? 3그레일에 3그레일 3이평을 땡겨가지고 한 번 더 밀어버리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3이평 밑에 떨어지자마자 갭으로 쳐올려 버리죠. 그냥 쳐올려 버립니다. 다시 한번 맞춰버립니다. 이게 상당히 강한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가 고가 권역이라는 것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고가 권역에서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기억하면서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은 앞으로, 그러니까 11월 달은 어차피 테마주가 좀 들썩들썩거린다면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내년 6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는 큰 시장의 틀이 우상향으로 뭔가에 대한 경기 민감주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시그널 또는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비가 살짝 팔락팔락 이렇게 하면 뒤에 어때요?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트리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트리거적인 부분이 바로 오늘 이런 스몰 딜에서 단계적 철회까지 관세 철회가 되는 이 발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시장을 과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인 매도 시장 눈치 보기 요거였는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요거 고쳐졌는데 아직 다시 한번 더 글씨가 아주 고쳐졌네요. 자 요거는 어제 내용이었죠. 근데 안에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어때요? 양시장 모두 외국인 대신 매도를 쳐요. 매도를 연기금은 지금 받쳐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지금 부담이 되는 위치예요. 조금 부담이 되는 위치입니다. 자, 지금 앞에 자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150포인트에서 자, 앞에 있는 박스를 돌파하는 자리 또는 앞에서 지지를 받았던 지지와 저항이 반복되는 자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악성 매물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자리. 왜? 앞에서 투매가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한 번만 돌파하기 어렵죠, 이런 자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 똑똑똑똑, 녹똑똑똑, 놓고 해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겠죠. 이런 차트 많이 봤죠, 여러분? 이런 것들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요 움직이다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쳐주고, 뺐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죠. 그죠? 그 패턴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자리도 보세요, 밑에 자리. 자, 그 밑에 자리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한번 땅, 빵 쳐주고 죽였다가 다시 빵 쳐주고 죽였다가 똑똑똑똑똑 두들겨주잖아요. 두들겨주고 올리죠. 자, 이런 식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올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똑똑 두들기고 뺐다가 다시 올리죠. 자, 마찬가지로 지금도 위에서 그런 포인트거든요. 그럼 앞에서 떨어졌던 이 갭 보이시죠? 갭. 요런데 갭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요런 갭 때까지는 뭐다? 변동폭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어제 방송에서 21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대응하자. 기억나시죠? 요런 것들 차라리 갭을 한번 메꾸면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미국장도 그냥 막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무대포처럼 가더라도 항상 어떻게 했어요? 갭이라는 것을 다 메꾸고 왔죠. 그 갭을 메꾸고 간다는 것은 미국장도 내년 10월달 그러니까 미국이 대선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트럼프는 절대로 주가를 뺄 수가 없다. 주가를 부양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거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갭이라는 것을 메꿔준다면 상당히 단단하게 갈 수 있다. 치밀하게 갈 수 있다. 지금 또 다음 주 우리가 14일 날이니까 11, 12, 13, 14 그래서 4거래일 남았죠. 4거래일 뒤에 또 옵션 만기거든요. 그 기간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장의 포지션에서 갑작스럽게 바바박 쳐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다음 주 정도까지도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면 조금 조정에 대한 폭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갤럭시 폴드, 갤럭시 폴드 중국 시장에서 2초 만에 완판됐다. 혁신 이어간다. 자, 혁신은 뭐예요? 혁신. 메가 트렌드의 기본 조건이 뭐였습니까? 메가 트렌드. 메가 트렌드의 기본 조건. 자, 기본 3요소가 뭐였어요? 첫 번째는 혁신이죠. 혁신적인 기술. 혁신적인 기술.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 생활의 체감. 생활의 체감이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실적. 실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혁신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혁신. 네. 자, 이 갤럭시 폴드의 슬로건이 뭐라고 했어요? 미래를 열다라. 미래를 열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우리가 9월 11일 방송, 그리고 그 전에도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언급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렸던 내용이 바로 안에서 중요한 것들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 자, 지금 이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은 쉽게 꺾일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서도 예약 판매가 상당히 좋았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매진 사태가 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중국도 다시 한 번 더 완판됐다는 것은 일단은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이 이번에 시장을 상당히 이 갤럭시 폴드에 대해서 지금 선점하고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갤럭시 폴드, 그냥 폴더블 하면 먼저 삼성이라는 기업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내용들이, 자 보세요. 이 갤럭시 폴드가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때 이 화면을 분석을 했죠, 같이. 이 화면 안에서, 이 삼성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나비 모양. 자, 나비 모양에서 폴더블을 여는 거야. 미래를 여는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딱 첫 번째로 드러나는 거, 이거 딱 보이시죠? 폴더를 여는 거고. 딱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요거. 뭐였어요? 제가 막 힌지라고 해요, 힌지. 시계 톱니바퀴처럼, 시계에도 이런 톱니바퀴, 오토매틱 시계들이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그죠? 오토매틱 시계가 비싸요. 응? 코치용보다 오토매틱 훨씬 더 비싸죠. 근데 거기에 요 톱니바퀴도, 요 큰 나사처럼 보여도, 요 나사가 실제로 볼 때는 상당히 작겠죠. 왜냐면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면 요걸 두 개 접는데 거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나사가 얼마나 작겠어요. 응? 손톱보다 더 작겠죠. 그런 나사들이니까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데, 그런 정밀한 기술에 대한 알루미늄 캐스팅을 하는 기업이 어디였다? 바로 이게 KH바텍이다. 이렇게 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봅니다. 자, 여기 디스플레이가, 자, 1, 2, 3. 자, 세 짝입니다. 한 짝, 두 짝, 세 짝. 오케이? 요 중간에가 접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건 따로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겉면에 한 개. 안쪽에 한 개, 안쪽에 여기 또 한 개. 그래,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에 대한 반등이 좀 더 이어갈 수 있겠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다 한 번 더 마지막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번에 꼭 보시라고. 자, 그리고 여섯 개의 카메라. 자, 카메라가 여섯 대. 여섯 개다. 자, 이거 중요하죠? 자, 몇 개? 자, 1, 2, 3, 4, 5, 6. 자, 총 여섯 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안에서도 이제 화소가 다 달라요. 화소가.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요 세 개는 보면 노트에 나오는 세 개랑 똑같은데, 노트 10 쓰면 이게 광각 렌즈라고 있어요. 광각 렌즈. 멀리서 이제 찍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런 조금 특수한 그 카메라도 들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참고로 꼭 하셔야 되고. 자, 뭐 요 배터리 두 개라는 거. 그죠? 이런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더 갤럭시 폴드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지금 KH바텍도 지금 딱 답을 우리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 난 다음에 여기죠. 5월달 소개를 하고 답을 이제 올리고, 답을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쉬어가는데, 자, 여기서는 매도를 했죠. 일단 매도를 하고 얘네들 여기서부터 또다시 자리를 조금 잡아가는 위치가 될 수 있어요. 요 거래량이 상당분 터졌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정은 넣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조정이 조금 넣으면서 작은 박스권 형태를 이룰 확률이 높다. 작은 박스권 형태를 그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캠트로닉스 UTG 관련주죠. UTG 관련주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거래를 동반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겁니다. 쉬어가고 다시 반등을 조금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다시 한번 더 반등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이고. 그래서 갤럭시 폴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시아나 IDT 2조 4천억. 자, 요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조금은 우리나라 기자들이 얘네들 요새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요 생각도 좀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좀 했냐면, 여러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시아나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 오늘 뉴스 나왔던 게 아시아나 품으면 현산, 항공업, 새바람, 애경은 최대 항공사, 뭐 애경하고 지금 붙었다, 그죠? 애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M&A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현산이 어딘지 아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현산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람 이름하고 기업명하고는 줄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기업은 얘 다 법인이거든요. 법인명을 저렇게 줄여서 쓰는 데가 어디 있어? 근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산이라 하길래 아니 얘들이 현산을 어디를 보고 지금 현산을 쓰는 거냐? 이게 HDC 현대산업개발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현산이라고 쓰면 안 돼요. 현산이라고 쓰면 안 돼요. HDC라고 쓰든지 아니면 현대산업개발 HDC 현산이라고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현산이라고 써버리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름 네 글자라고 제갈공룡을 그러면 제공이라고 쓰면 됩니까? 아니 제갈이라고 쓰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이런 것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거 다 적었는데 얘들도 여기에 대해 민원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까 기사랑은 조금 달라졌는데 아까는 현산만 안에 내용 다 현산이었어요. 저런 거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 여기도 뭐 본입찰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뭐 3파전이다 했는데 이런 것들 인수될 때까지는 근데 계속적으로 이슈는 될 수 있어요. 이슈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참고를 하셔서 좀 봐야 됩니다. 이런 이슈. 그러니까 누구에게 인수되고 안 되고 그거는 크게 뭐 지금 시장에서는 얘기할 건 없고요. 지금의 이런 기업들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봐야 돼요. 뭐 지금 분리 매각을 하니 많이 그런 얘기 넣으면서 오늘도 아시안 IDT 한다 아니면 에어부산 두 가지 기업들 조금 반등이 좀 붙였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오늘도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요런 것들도 요런 밑에 요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19,800원 요 19,700 요런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앞에서 그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이 작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림을 여기서 넘기는 그림입니다. 넘기는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빼보죠. 쫙 뺍니다. 여기 사실 다 이렇게 빼버리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 많이 털려요. 어제도 21,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450원 이렇게 뒤로 꼽아버리거든요. 뒤로 인수 꼽아버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차트를 조금 보실 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트를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장중에 이거 다 물립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내려갔다가 이게 돌파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를 보는 분들 여기서 물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9,700원에서 종가 17,450원이 떠버리면 여기 얼마가 빠지는 거냐? 자, 그럼 이게 이제 19,800원. 손절가 밑에 17,450원이죠.
자, 그럼 요게 이제 12%에 빠지는 거야. 단기간에 팍.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근데 요게 오늘 고른 상황에서 다시 한번더 반등을 어떤 식으로 붙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붙여버려요. 반등을 붙여버려요. 이 자리가 어제 떨어졌던 이 자리를 다시 한번더 지지를 밟고 반등을 붙여버립니다. 오늘 상한가 말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은 한타 더 하죠. 월요일에 한번더 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거하고 지금 에어부산하고 그림 자체가 고려 만들었죠, 지금도. 에어부산도 똑같죠. 요 자리에서 어제 상당히 힘들었던 요 자리에서 얘네들 어떻게 했어요? 한번 막 밑으로 내려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였다가 한번 오늘 강하게 뽑아버려요. 요거 대신 아직까지도 뭐랄까요? 앞에서 봤던 그 부분보다는 그게 1등, 요 2등이 되겠죠. 요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면서 봐야 됩니다. 요거는 앞에서 매집이 시원찮아요, 지금. 앞에서 봤던 아시아나 IDT는 확실하게 이게 매집이 보이는 차트고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보면 단일 세력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잡다한 애들이 조금 붙어 있는 겁니다. 위에 보면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제대로 뭔가를 매집을 이루기에는, 뭔가 이제 조금 부족한 거. 이거는 상장될 때 물량이 아직까지 들어와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상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장 전부터 들고 있던 물량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부분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뭔가를 이제 조금은 차트를 깔끔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제대로 안 보이거든요. 앞에서 봤던 차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릴 때마다 이런 윗꼬리들이 많이 달리는 것도 기존부터 들고 있던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이 새롭게 신규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자들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로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슈 자체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에 대한 이슈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전에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화장품주가 왜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중요하냐. 자, 일단은 이 화장품주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대부분 다 중국 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에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해요. 그러면 뭐가 찍혀요? Made in China에 Made in Korea에요. Made in China입니다. Made in China에요, 여러분. Made in China를 붙여가지고 중국에 미국을 납품했어요. 그럼 관세 붙어 안 붙어요? 붙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중국에 생산해서 판매하면 어떻게 관세가 부과가 됩니다. 관세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단계적인 관세 철회 부분 자체가 이런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신호탄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시장에서도 대부분 화장품주들이 오전에 상당히 좋았는데 오후대가 빠졌어요.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오늘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고점을 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사면 안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2차까지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주가 반등 계산기 2차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나시죠? 자,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주가 반등을 봤을 때 어떻게 봤었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빠진 구간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16만 5천원, 두 번째 19만 원대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한번 같이 우리가 해보면, 자, 24만 500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자리가 11만 8천원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16만 4,800원, 19만 3,800원. 자, 요 자리죠. 요렇게 되고, 16만, 아까 얼마였나? 나이가 되니까 가물가물해요, 항상. 자, 164800. 자,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자, 요렇게 돌려보자고. 여기에 강하게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딱 가서 제가 단기 고점이라 했죠. 단기 고점. 여기서 강한 양봉을 형성해야 되는데, 양봉 말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다시 요 자리 붙는다. 자, 어떻게 돼요? 붙어버리죠, 다시. 이제 붙어버린. 요게 요, 지금 얘는 요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이 어디서 나왔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위닉스. 자, 위닉스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하락을 이렇게 했는 자리, 2차가 요 자리였죠. 요 자리. 자, 기억나시죠?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33500, 요시 16500이죠. 그러면 33,500원, 16500, 자, 27,000원이었죠. 27,000원. 똑같이 27,000원이 나왔어요. 자, 27,000원을 기점으로 자리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자, 올라갔다 때 올라갔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빠지고 있죠. 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요 자리를 기점으로 19만 3천원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거래는 일반적인 이익실험 물량이 함께 섞여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삐져나오는 이탈되는 물량이 생기느냐? 삐져나온다는 거는 사투린 같은데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요 삐져나오는 이탈되는 물량은 뭐냐면 이런 대형주들은 단일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많다는 거죠. 잡다한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근사값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똑같이 종목군들 잠깐 보시면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도 오늘 단기 고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똑같이 자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자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하락 그림이 나타났어요. 그죠? 여기에 대한 그림 자체를 여기 13,000부터 시작해서 지금 6,450억에 빠졌어요. 똑같이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13,000원부터 6,450원 그죠? 자 제가 얘기하는 지점으로 끄어야지 이게 활용이 됩니다. 항상 이제 어디를 잡는지 성립 조건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거는 교육을 들으셔야 돼.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등이 8,950원 1,500원이에요 그죠? 그럼 8,950원 자 이런 자리고 1,500원은 여기 위에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자, 이 1,500원, 이 밑에 있는 8,950원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게 보이죠? 단기적으로 못 뚫는 자리가 보입니다. 그죠? 대신 거래량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군가는 이익 실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리는 강한 양봉을 통해서 돌파를 해줘야지만 그 다음 자리까지 간다고 했죠? 이제 양봉이 안 나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다시 한 번 더 빵 튀면서 어떻게 됐어요? 갭으로 뚫으려고 했지만 오늘도 또 거래가 딱 터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붙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여기 양봉이 한번 형성되면 그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오늘은 단기 고점이었죠. 오늘 나왔던 물량도 이익실현 물량입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도 크게 놓고 보면 어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요. 그냥 지금 여기 자 38,850원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까지 빠졌습니까? 18,900원까지 빠졌어요. 자 그러면 31,200원, 26,500원 넘었는데 자 어때요? 26,500원대를 돌파를 했고 그 위에 자리가 얼마라 했어요? 이거는 그 외 자리가 31,200원 했죠. 자, 어때요? 이거 또 막히죠? 보이십니까? 그럼 요 물량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익 실현 물량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또 똑같이 여기서 또 딱 쳐주죠. 요것도 그럼 뭐가 되는 이익 실현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오늘도 똑같이 여기서 아차 뚫지 못하고 빵 했는데 또다시 이익실 물량 넣고 또다시 비트 빠졌어요. 이 자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당한 저항 구간이 되고 있죠. 여기는 지지 구간이고 이런 기준점을 돌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양봉을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쉽지 않다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 고점이 형성되어 있어요.
한국 화장품보다는 한국 화장품 제조가 그래도 모습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1차 기준 가격대는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적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한국 화장품은 1차 가격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고 대신 한국 화장품 제조는 1차는 돌파하고 2차에서 지금 둘 돌파를 할지 말지 정하는 거니까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더 낫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다. 화장품주들은 지금은 조금 큰 메이저급보다는 조금 잡다한, 잡스러운 애들이 조금 움직인다 봐야 돼요. 지금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맞고 빠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세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거기서 조금 잡다한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뭐 제이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뭐 잡주까지는 그렇고 그냥 조금 라이트하죠. 상당히 조금 가벼운 종목인데 이런 것들 이제 밑에서 반등을 조금 더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참고하자. 이런 거 이제 기술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 같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NHN 이런 거 간편결제 페이코 하시죠. 페이코. 자, 페이코 회사가 NHN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KH바텍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폴더블 힌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슈가 다음 주에 될 것이다. 개별적인 이슈. 자, 아시아나 IDT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맥점자리 그런 자리를 한번 제시를 그런 것들도 한번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번째 아난티인데 자, 아난티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경협주가 또다시 한번 돌아설 수 있어요. 지금 어차피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기대감으로. 그러면 아난티가 제가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락폭. 여기에 하락폭이 나타났던 거에 대해 반등은 얼마까지 올라와줘야 된다 했어요. 17,000원까지 한번 찍어줘야 된다 했죠. 자, 지금 여기서 빠졌던 것이 보세요. 29,050원부터 19,750원까지 빠졌어요. 그게 반등은 최소 17,100원이야. 17,100원인데 아니 그 요 자리가 터치가 안 되거든요. 요 자리가 터치가 안 돼요. 지금 폭이 상당히 커서 그래요. 이거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죽였다가 지금 올라오는데 저는 요번 상승이 의미 있다고 봐요. 요번 상승이 지금 요 세력이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포가 지금 안에 잠재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요게 보면 차트가 상당히 좀 일률적으로 잘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집은 상당히 잘 돼 있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주가가 이만큼씩 빠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올렸던 주가에 비해서 내려올 때 주가가 현저하게 감소했어요. 물량이 아직까지 누구한테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겨져 있다. 저는 이런 기업들 우리가 남북 경협주 안에서도 이런 건강상 관광 관련해서 아난티는 조금 눈여겨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때 사야 돼요. 자, 빠질 때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도 바쁘게 뭐 오늘 시장도 한번 같이 보셨는데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런 날 있고 저런 날 있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기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잊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초록색 소리는 더 넣고 양주 같은 거 마셔도 되고 일단 그렇게 기분 푸시면서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즐겁게 또 주식하실 수 있도록 함께 또 이렇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